오늘은 삼년고개 읽어줄게요. 삼년고개. 저기 산동 우리사에 고개가 하나 있지. 사람들을 저 고개를 삼년고개라고 부른단다. 삼년고개를 넘을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돼. 왜냐고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소문이 있거든. 삼년고개 아래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 그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지.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매일 먹은 두절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골고루 챙겨 먹었지. 할아버지가 건너 마을을 갔다가 삼년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오던 체면치 이게 바로 먹으면 100년을 산다는 100년 초라지. 나도 매일매일 먹고 꼭 100살까지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약초를 꼭 안고 싱글벙글 울었어.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나무찜을 잔뜩 뜬 이웃집 돌이었어. 할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약초를 자랑하려고 했지.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가 펄쩍 뛰어왔어.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약초를 떨어뜨릴 뻔했지. 그러던 내 100년 초. 그러다 쿵,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이방울을 찍고 말았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리가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물었어.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살기는 다 틀렸어. 그러더니 철퍼져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 아~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어. 내가 성냥고에서 넘어졌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저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 며칠 끙끙 앉다 할아버지는 결국 몸을 눕고 말았어. 할머니가 별별 맛있는 음식을 해와도 먹지 않았어. 옷감 좋은 약을 구해와도 쳐다보지 않았지. 다 필요 없네. 다 필요 없어. 3년만 지나면 죽을 텐데 밥은 먹어 못하고 약을 먹어 못하나. 동네 사람도 모이기만 하면 할아버지 걱정을 했어. 이거 어쩌다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을까? 저렇게 밥도 안 드시다가는 3년커녕 석 달도 못 사시겠어요. 도리는 할아버지를 돌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다음날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할아버지는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안 했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삼년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지.
새끼 이놈. 화만 내지 말고 말고 잘 들어보세요. 3년국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겠네요.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요. 그런가? 도리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20번 넘어지면 60년 올 거니.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3년국에도 달려갔어. 넘어진다. 할아버지는 3년국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어.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지. 이리쿠다당 저리쿠당 앞으로 살펴락 뒤로 벌러덩. 할아버지는 마음껏 넘어졌지. 3년이요 6년이요 9년이요. 도리는 할아버지를 넘어질 때마다 신나게 외쳤어. 할아버지 이러다 정말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때마침 삼년고개를 넘던 연말을 박영감이 그 모습을 봐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할아버지는 신고의 방법을 웃으며 대답했지. 사실 이 고개는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 고개라오. 그래 정말이오? 방영감은 입을 떡 벌렸어.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로 퍼졌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따 추워 삼년고개를 몰려왔지. 난 딱 30년만 더 살면 좋겠어. 밤나무 집 할머니가 대고 불렀어. 너는 우리 손녀 장가가 갈 때까지 살 테오. 돌담 집 할아버지도 대고 불렀지. 삼년고개는 쿠랑쿠랑 하하하 소리가 매일 끊지 않았대. 그리야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던 3년고개는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사는 3년고개가 되었단다. 3년고개 읽었으니까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 읽어줄게요. 안녕.